소름끼치고 기괴한 유튜브 채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간중간 보기 불편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엉클 세이프티라고 알려진 이 유튜브 채널은 2012년에 단지 6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였습니다. 동영상들은 노르웨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각각의 동영상들은 거의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로나 기념비 앞에서 갑자기 벌거벗은 남성들이 빠른 비트에 맞춰 춤을 춥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여행 풍경을 보러 들어갔다가 못 볼 꼴을 보고 나오게 되는 이 채널 아직도 존재합니다. 절대 들어가 보지 마세요. 이 유튜버의 업로더는 노르웨이의 뉴스 매체에 소개되었고 익명의 크리에이터로 인터뷰를 한 것 외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트론드하임 도시를 너무 사랑해 공개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나나 825763 유튜브 채널은 매우 괴기한 영상들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가 처음 시작된 후 거의 10년 넘게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일본 유튜브 채널인데요. 피토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고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는 카메라에 얼굴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널과 관련된 트위터 계정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주로 스톱모션 사진과 영상들, 긴장감 있는 음악들로 구성되어 있고 불안정한 이미지는 불안정한 효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우 기괴한 영상들이 산발적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은 9년 전에 게시된 사용자 이름 666으로 불리는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유튜브를 사용하는 누군가의 스크린 캡처를 보여주는데요. 666이라는 채널을 새로 고침한 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머지않아 컴퓨터가 악마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픽 이미지가 깜빡일수록 영상 속 이미지는 점점 더 강렬해집니다. 이후 화면이 렉 먹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영상은 조회수가 1000만 뷰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채널은 2016년부터 엽기적인 영상을 올리는 것 말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매월 한 개의 비디오를 지속적으로 업로딩하며 각 비디오는 항상 새벽 2시 32분까지 카운트다운 한 다음 정확히 2시 32분에 업로딩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채널이 무엇에 관한 영상을 찍어오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영상의 주제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납치와 고문의 내용입니다. 왜곡된 주변 소리와 인상적인 이미지는 괴상한 어떠한 특별한 이미지 없이도 당신을 당신도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잠식되어 가게 합니다. 이 공포 채널은 정확히 새벽 2시 32분 어두운 방에서 혼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채널은 벤스의 플레이하우스라고 불리며 2013년에 처음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채널을 분석하고 다양한 이론을 내놓았는데요. 영상을 올리는 업로더가 시청자들에게 단서들을 찾기 위한 다양한 구멍을 파놓은 듯한 이미지를 주는데요. 시청자들은 정교한 실제 게임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의 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채널에 처음 업로드된 영상은 욕조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8초 동안 물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의 영상입니다. 다음 두 개의 영상 최고의 친구 행복한 광대라는 영상은 심하게 편집된 사운드와 함께 왜곡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한 광대라는 영상에서는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 카메라를 향해 다가오는 한 명의 광대를 보여줍니다. 2013년에 1월 6일에 업로드된 캠프파이어라는 동영상에선 불길한 형체가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불 속에서 타오르는 무언가의 덩어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음날 카우보이라는 다른 동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이것은 방 안을 기어다니며 소 마스크를 쓴 누군가가 있는 어두운 방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 이 채널에는 2년 동안 아무런 영상도 업로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5년 1월 17일 더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친구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누군가 긴 복도를 따라 걷고 있는데요. 버려진 건물인 것 같습니다. 영상의 설명란에 콜린 헨슨이라는 사람의 계정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계정을 들어가 보면 콜린이라는 남자는 오래된 정신병원을 탐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어 우리는 벤의 플레이하우스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보이는 긴 복도를 걸어가는 그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기절을 벌인 콜린이 알약을 입에 붓는 장면까지 영상이 업로드 되었지만 현재 그 영상은 삭제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마치 벤이 콜린을 괴롭히고 이상한 숨바꼭질 게임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상 이후로 다시 채널은 조용해졌습니다. 9개월 뒤 2015년 10월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그는 비행기에 탑승한 누군가를 보여주는데요. 광기의 시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유튜버가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이 입은 옷이 콜린이 발견되었을 때 입은 옷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벤의 채널에 업로드된 마지막 두 개의 영상은 가장 소름 끼치는 것들 중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숙녀라고 불리는 영상은 누군가가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을 촬영하는 사람은 그녀를 따라다닙니다. 영상은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쇼핑카트를 가지고 돌아오자 그 여성의 차 안에 뒷좌석으로 들어가 촬영을 기다리며 누워있다가 끝을 맺는데요. 이 채널에 마지막으로 업로드된 영상 모래맨에서는 한 남자가 집안을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위층에서 시청자들은 영상이 끝나기 전에 샤워하는 여성을 보게 됩니다. 영상의 설명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요. 그곳으로 전화를 걸어본 사람들은 콜린 헨슨의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이 번호로 이런 답장이 온다고 합니다. 나는 너랑 놀 준비가 돼 있어.